7월 22일 성막리 꽃농장 심연 하는 사랑초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폭염이라 지금 우리 하우스는 이렇게 보면 위에 하얀 커튼을 다겹 커튼입니다. 다겹 다섯 겹짜리 커튼인데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약간 차광 목적으로 닫아 놉니다. 지금 제라늄들도 뭐 지금 여름이라 그래도 얘는 꽃이 하나 이쁘게 폈네요. 아무튼 요거 카누사 사랑초 대부분 이제 사랑초 하면 구근 사랑초인데 얘는 이제 목대 사랑초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볼록한 게 보이죠? 요게 이제 1년생 이제 여기 2년 여기 3년생 올해 3년 컸던 거예요. 3년 잘 안 보이네. 맨 밑에 동글동글한 거 요거 여기 1년 여기도 여기도 보면 1년 표가 나요. 1년생 여기 조그맣게 이거 휴면을 했다가 다시 또 찬바람 나면 올라오는데 휴면을 하면 이렇게 대공만 남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대공 물을 안 줍니다. 이거 보면 뽀석뽀석하죠. 그냥 그늘 밑에다가 나 이렇게 원래 이게 시간 나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싹 정리해주면 좋은데 보면 이제 물을 안 주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휴면을 하거든요. 얘가 싹 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카누사 사랑초 대부분 이제 구근 사랑초들은 구근으로 휴면을 하고 있는데 이 목대 사랑초들은 이렇게 대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냅두면 돼요. 이렇게 물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냅두면은 이렇게 대공이 빳빳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9월 말경 살짝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라면 얘가 이제 다시 휴면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이쁜 또 노란색 꽃을 핍니다. 야자수 줄기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 이게 키우려고 하면 뭐 1년만 해도 쭉 크는데 우리는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가 좀 뭐 이런 씨를 받아 갖고 뿌린 건 아니고 주변에 막 씨가 날라 갖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내가 이제 죽었나 이렇게 하는데 휴면하면 이렇게 대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커도 땅에서 크면 되게 빨리 커요. 땅에서 큰 거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요거는 얘가 지금 올해 싹이 나가지고 큰 건데 어우 대공 보세요. 이게 지금 어우 손바닥만에 1년 됐는데 이게 지금 화분 크나 보네. 씨앗이 날라가갖고 났던 건데 휴면 했다가 얘를 다시 키우면 멋있는 나무처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화분에서 씨가 떨어진 건데 아마 이게 땅에서 큰다면 뭐 1년만 해도 엄청나게 빨리 클 것 같아요. 요 씨가 떨어져서 크는 아이들 요 주변에도 보면 여기 화분 위에 지금 휴면하고 있는 중인데 애들도 많이 컸어요. 지금 대공들이 우리 어미 모체 한번 카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우리 모체예요. 모체 어우 크죠. 지금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분갈이를 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제가 일부러 좀 덜 키우려고 분갈이를 안 했어요. 야자수처럼 줄기가 쫙 올라가요. 어우 되게 크죠. 보면 한 뼘 두 뼘은 됩니다. 두 뼘. 그래서 보면 주변에 씨가 날라가고 내가 옮겨 놓은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거 조그맣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제 1년생 올해 싹 났다가 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동글동글하게 되게 많아요. 이거 조그만 것들. 요거 요 상자는 제가 초화 상자인데 여기다가 씨앗이 생길 때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막 뿌렸는데 엄청나게 났어요. 보면 지금 동글동글한 거 이거 지금 확대시켜 봐야지. 요것들이 다 사랑초예요. 카누사 사랑초 올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여기 보면 쫙 깔렸어. 씨가 1년생들이.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다. 이야, 이거 지금. 와, 이게 지금 다. 이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여기다 지금 카누사 사랑초 씨앗 파종에서 난 거예요. 와, 올해 나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쯤 돼서 애들 싹 나면은 또 옮겨 심어보고.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카누사 사랑초 휴면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